안녕하세요. 저는 괜찮아 청춘이잖아 여행작가 김예솔이고요. 직장 다닐 당시에는 세계여행이 꿈이었었고요. 여행을 갔다 와서는 제 여행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 여행작가를 좀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었었고요. 그러다 보니 여행 책도 쓰게 되고 강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거기에 가서 내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었어요. 넌 보통 언제 결혼해? 너는 보통 어떤 직장을 가져?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게 거의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. 사람마다 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은 똑같을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너가 말하는 보통의 삶이 도대체 뭔데?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다양한 사람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치관을 좀 겪으면서 세상에 보통이란 것은 없고 그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삶과 색깔이 있다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여행 가기 전에는 마치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모습 보이면 나만 조금 잘 못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여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내가 따라야 되는 것도 없구나 그냥 나는 나답게 살면 되구나 제가 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,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어차피 처음 하는 거 다 두렵고 불안한 거 마찬가지잖아요.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자신이 자신답게,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흥 청년 여러분들, 화이팅!